from Vietnam, and soon to be in Canada. Okay. With all those wonderful people. All right. Nice meeting you. Thanks. What's your name again? Chris. Yeah, yeah, he's Chris from the Montreal, Canada. Nice meeting you. Okay, see you later. Bye bye. Okay. 아, 야, 이게 경사가 거의 한 45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오토바이를 이렇게 끌고 가는 거야. 아, 근데 이 뒤에 전망은 와, 씨. 전망 보세요, 전망. 와, 오토바이, 헬로. 보시다시피 오토바이가 꼭 둘을 태우고 못 올라가네. 다른 저부터 안 좋은 오토바이는 잘 올라가더만 둘 태우고. 역시 제가 무거웠나 봐요. 그래서 입고 해요. 이 친구도 지금 너무 어이가 없어 하는데, 야, 정상은 아직 한참 가야 되거든요. 아, 근데 여기서 보이는 전망이 너무 좋아요. 그죠? 이렇게 보여요. 아, 정상 가면 다낭 시내까지 다 보일 텐데. 예, 경사가 거의 45도에 45도. 지금 저 오는 친구들, 쟤는 또 절로 가네. 아무튼, 쌤쌤. 에이, 프렌드. 아, 근데 여기 인터컨티넨탈 호텔. 거의 인터컨티넨탈에서 입구에서 갈라지는 데 같아요. 아, 참. 이게 뭐니, 이게. 여기도 무슨 뭐 호박 같은 식물이 아주 산을 다 지배하고 있네. 아, 저 정상하면 진짜 멋있겠다. 자, 이 오토바이, 이거 오토바이 좀 탄내가 되게 나는데, 결국은 이걸 끌고 정상까지 왔어요. 아, 탄내. 오토바이가 너무 무리를 했나? 아니면 별로 안 좋은 건가? 했는데요. 정상에 오면 이렇게 오토바이 타고 온 커플들이 되게 많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차로도 올 수 있나 봐요. What's the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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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s the name? 덴방꺼. 덴방꺼. 여기가 바로 덴방꺼래요. 덴방꺼. 그러니까 그 완전 숲속길을 따라서 달리는데, 우리나라 편도 1차선 도로 사이즈에 숲으로 완전히 울창해진 그런 도로를 타고 올라오는 거예요. 와, 근데 밤 되면 여기 껌껌해서 아무도 못 올라올 거, 무서워서. 자, 아무튼 저기다가 오토바이를 세우고 올라오는데, 아, 여기가 전망이 뭐 끝내주겠죠. 아,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올라가 볼게요. 아, 혼자 계속 떠들었는데 안 찍혔네. 자, 정상에 왔습니다. 아무튼 네, 저기 아래 보면 저희가 오토바이 세우는데 있고요.
이렇게 돌아서 네 저기 산 쪽 쫙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 베트남 멋쟁이들 이렇게 사진도 아주 멋있게 찍고 있죠. 저 뒤쪽으로 다낭 시내도 보이고 반대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얘도 사진 찍네요. 여기 언덕에서 1, 2, 3을 뭐 하이바 뭐 이러는 것 같은데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와 여기서는 이것도 꽤 역사가 오래된 것 같은데 이렇게 네. 바둑 같은 것도 두고 있고 그 다음에 어 가낭시네 보이시나요? 와 가낭시네 그리고 여기서 뭐 바둑 같은 걸 뒀나봐요 쏠쏠쏠 바둑 같은 걸 뒀나봐요 그래서 뭐 이렇게 있네 아무튼 네, 오케이 저기를 따라서 쭉 올라왔죠 꽤 높아요 몇백 미터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다낭 시내 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 커플이 멋있게 삽니다 아, 이 정도도 괜찮네 멋있어요 나도 한번 올라가 봐야지 그러네, 지금 저기 보시는 데가 다낭 시내예요 아, 끝내주죠. 아, 다낭이 저렇게 생겼어요. 와, 여기 끝장난다. 숨통이 딱 트이네요. 날씨가 좀 살짝 뿌예서 잘 안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오, 여기면 끝내주네. 아이씨, 이 좋은 데 와서 트림이 나네. 와, 우리 애 꾸이호. 네, 이 친구 덕분에. 정말 좋은 여행합니다, 네. 저 바닷가 앞이 미케비치 쪽이고, 저기 용다리도 보이네요, 멀리. 아, 날씨가 왜 이렇게 뿌옇지? 그러고 이제, 뭐, 잘 모르는 쪽. 북쪽으로 올라가면 또 저렇게 생겼고, 저기 넘어가면 이제 후회가 나오겠죠. 아, 끝내준다. 오토바이 운전 못 하신 분들은 여기 절대 못 올 것 같아요. 자. 아 재밌네요. 자 이제 일단 내려와서 저희는 반새우를 먹으러 갈 겁니다. 바이옹이라는 데 가서 네, 진짜 제일 맛있죠 거기가. 자 이제 올라왔다 저희는 내려갑니다. 안녕하세요.